어디 가십니까? 저희는 홍군에서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신났다. 포즈 어떻게 할 건가요?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. 한번 해주세요. 촤하 해주세요. 발레 컨셉 할까요? 네, 딴 데로 돌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학교를 알리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홍보대사에 직접 뽑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, 앞으로 학교를 알리는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. 저는 저의 일지망이었던 극동대학교에 입학하여 홍보대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, 제가 뽑힐 줄 몰랐는데 합격하게 되어 매우 설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학교에 그 호수가 있습니다. 호수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, 그리고 그 식당이 최근에 리뉴얼 돼가지고 너무 맛있다라는 점,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,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드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. 저는 장학제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장학제도 중에 토익시험을 한 학기에 두 번 제출하면 토익 그 비용을 응시비. 응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해오야? 이거 안 돼요? 해오야, 저희는 이제 스무 살 이제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해오야를 가져. 저 친구가 해오야를 되게 많이 가는데. 아니, 너도 눈에 다 가봤잖아. 야, 난 통화결석 안 가봤어. 아, 미안해. 난 우리 학과에 그 연못 있는 그, 아, 진짜 이쁘지. 벚꽃이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예뻐요. 거기서 맞아. 사진도 찍었잖아. 맞아,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진짜. 저는 엑스포랑 코엑스를 가서 좀 큰 박람회이기 때문에 했던 거 지겨워. 다른 거. 내가 말할게. 저는 홍보대사 딱 그 활동 있을 때 프로필 촬영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진짜로 제일 해보고 싶었는데 뽑혀가지고 오늘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너무 관계자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. 극동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.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다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